안녕하세요. 뚜벅이 아재입니다. 서울의 크리스마스 핫플레이스는 계속 쏟아지고 있네요. 꼭 크리스마스가 아니더라도 연말 분위기를 한층 업시켜주는 곳들이라서 성탄절이 지나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멋진 세 곳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최근 개장한 광화문 빛초롱 축제와 코엑스의 별마당 도서관 그리고 삼성동 현대백화점의 크리스마스 장식들을 소개합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 창을 참고하세요. 먼저 이달 31일까지 운영되는 광화문 빛초롱 축제로 가봅니다. 이곳은 광화문역 79번 출구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곳을 보고 나서 광화문역 5번 출구 앞에 있는 청계천의 빛 축제로 가보셔도 좋습니다. 청계천의 빛 축제에 관한 정보는 이 영상 끝에서 확인할 수도 있으니 같이 보시길 권합니다. 광화문 빛초롱 축제는 크리스마스 마켓도 같이 열리고 있어서 좋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연인 또는 지인들에게 줄 선물을 미처 준비하지 못하셨다면 이곳에서 살짝 구매하여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벌려도 좋겠지요. 6시 정각이 되자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이 들어오고 분위기가 한층 살아나고 있고 세종문화회관 외벽도 미디어 파사드로 꾸며져 광화문의 밤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네요. 이제 코엑스의 별마당 도서관으로 왔습니다. 이곳은 심플하게 노란 크리스마스 트리 하나만 있지만 멋진 별마당 도서관과 어우러져 아름답습니다. 별마당 도서관 곳곳은 사진을 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삼성동 현대백화점 앞입니다. 이곳은 외부에 크리스마스 트리와 더불어 나무집이 한 채 있고 이 속에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예쁘게 꾸며져 있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에도 쉽게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장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다음 제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